그러면 힘든 일일 때 겪으면 나한테 주어진 일을 뭘 주어지겠어요? 25년이라는 베네핏, 시간을 얻는 거예요. 즉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은요, 이 과정을 뚫었기 때문에 돈의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그런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이 안에서. 그러죠?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어요. 그걸 다 참고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제일 두려워한 말이, 이 말은 잘 안 써요. 무경험? 무? 점퍼? 또 뭐 있죠? 무? 제 이 말을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어려워서 안 써요. 쉽죠, 여러분들 만약에는. 이 무경험이라는 거는, 아니, 무점퍼부터 해볼까요? 무점퍼는 뭘까요? 점퍼 없이도 성공한다는 거죠? 점퍼 없이도 성공한다는 거는 이렇게 센터에서 시스템, 스폰서에 대한 시스템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무자본이라는 거는요, 자본 없으면 뭘로 해야 돼요? 내가 맨땅 헤딩해야 돼요. 이 5년 동안에 뭐 그만큼 뛰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말로 그냥 엄청나게 무난하게끔 뛰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무경험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누구 경험을 따라가요? 누구 경험? 스폰서 경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두려운 말이냐면, 아까도 내가 동그라미 그렸다시피 제가 기차로 되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나는 내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기차요. 두 번째 기차고 열렬 양이라고 그러죠. 다섯 번째. 이 안에 각각 한 20명씩 사람이 타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내 경험치는.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동그라미는 나가죠. 이렇게 라인은 막 나간단 말이에요. 라인은 나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내갔어. 근데 이 밑에 100번째 밑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 경험치 모르죠. 처음 왔으니까. 처음 왔다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쫓아갈 뿐이에요. 무경험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이론을 그러니까 얘 맨 앞에 있는 나는 기관차가 된다고 기관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달리는 거야 앞으로. 이 사람들은 뭐 알까요? 기관차가 앞에서 운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기관차가 앞에서 막 운전하는 대로 막 가는 거야. 정상을 산을 가는데 이렇게 가면 빨리 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도 꼬불탕꼬불탕 하는 길도 많죠. 그럴 거 아니에요. 즉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분들은 왜? 애터미로 가입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입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 사람 시키는 대로. 이 기관차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리면 얘기가 애매하죠. 제가 2년 안 되는 리더스 클럽을 들어갔거든요. 뭐 5년 안 돼서 어쨌든 뭐 2천만 원 고지는 왔어요. 잘하든 못하든 방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내가 모르고 이 사람을 안 내요. 이 사람들 뭔지냐고. 새마을호 있고 KTX 있고 무궁화호 있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알고 탈까요? KTX인지 무궁화호인지 새마을호인지 뭐 알고 탈까요? 모르고 탄다니까요. 내가 가입할 때 알고 가입해요? 저 차 타면 저 사람은 KTX에 알고 타나요? 아니잖아. 인간관계로 오잖아요. 인간관계로 오지 않습니까? 맞죠? 인간관계로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고 그냥 내가 KTX야 되는데 무궁화호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 하나 생각 때문에 여기에 20년 가까이 20년에 탄 사람들의 시간을 허비하는 죄가 벌어져요. 시간을 허비하는 그럴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즉 무경험이란 말을 함부로 잘 못 쓰는 이유가 두렵죠. 뭔가는 뭔가 알아야지 안내해 주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세 가지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사인은 세 가지 SLR에서 내가 그냥 사인업을 한 거예요. 뭐 인간관계니까 인간관계 사인업 할 수 있죠. 두 번째 사인은요,
내 마음에 애터미들 여기 서구센터 여기 서구첩처럼 뭔가를 만들었는 마음의 결단을 딱 한 거야. 내 스스로한테 오케이 여기서 뭔가 해서 내가 좋은 일이라도 뭐 해봐야겠다 라고 사인을 딱 했어요. 세 번째 사인은 어떤 사인이냐면 내가 여기 있으면 내 위에 있는 스폰서하고 스폰서님 제 경험이 이러니까 당신의 경험치를 빌려주십시오 라고 스폰서가 눈이 맞는 사인을 들어가는 경험이 없거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군법 군대처럼 명령하는 게 아니죠. 일반 조직처럼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죠. 뭘로 해야 돼요? 오로지 그렇다고 마진이 남기는 것도 아니에요. 마진 남기로 판매계 판매대 마진 남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피라미드에서 내가 조직을 만드는데 내 경험치가 없으면 나는 엉망한 길로 가버리고 이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할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게 이론을 알면 할수록 되게 무서운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왜? 시간을 허비하는 데만큼 화병 나오잖아요. 시간을 허비한 데만큼 사형시킨 데잖아요. 무기징역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리더십 중에서 가장 큰 죄, 가장 큰 중죄가 모르고 짓는 데라고 했어요. 모르고 짓는 죄.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모르고 사람을 안내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은 시간을 허비해버리잖아요. 인생을 허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고 짓는 데만큼 리더가 치명적인 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것들이에요. 모르지만 인간관계를 시작을 해서 내가 뭔가를 알고 뭔가를 이렇게 시스템으로 갖고 그래서 스폰서 바라보는 게임이라는 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요 이 사람의 스폰서는 내가 판단했을 때 위에 있는 사람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이라는 게 따로 나중에 이제 강의 들으시면 되고 시스템 안에서 정확히 하는 사람 여기 중간에 사람들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하고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의 경험치가 그대로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중간에 또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쭉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이론이에요. 제가 막 빨리 막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조금 이해되시나요? 예. 이게서 여기에서는 일반 조직처럼 그리고 일반 사회처럼 되지가 않는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맞죠?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 조직처럼 나이 내려갈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영향력이 있어서 이 사람 해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틀릴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사람만 들어오지 않는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요. 모르는 사람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으로 시작은 나는 요만한 그릇이었어요. 그릇이 요만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 돈으로 치면 한 달에 500만 원 벌던 사람이면 유유상종이고 끼리끼리죠. 초롱은 동색이라 그래서 500만 원 끼리 있는 사람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주위에. 근데 5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한 달에 말씀하셨던 대로 3억 버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성공하겠죠?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3억 버는 사람이 3억 번 다 그릇이 이만큼 클 텐데 이 사람은 놀까요? 안 놀아요. 문제는 안 놀아요. 왜? 3억 버는 사람이 500만 원 버는 사람은 어찌? 안 놀죠. 생각이 틀리고 방향이 틀리고 뭐 이상이 다 틀려요. 바라보는 각도도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내가 요만했었어요. 그릇이 요만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데 타고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나보다 조금 더 큰 사람이 나오고 또 나보다 조금 더 큰 사람이 나와. 이렇게 타고 타고 내려가니까 타고 타고 내려가 내 주위에는 나만큼 그릇밖에 없었는데 조금 타고 내려가 나보다 조금 큰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은 나보다 큰 사람을 나는 여기서는 처음에는 요만했었는데 요 밑에 가니까 요만큼 큰 사람이야. 두 배 된 사람이에요. 내 라인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을 내가 감으려면 내가 그릇을 키워야 되죠. 키워야 되잖아요. 키워야 된다서 그릇을 그래서 종개기를 막 쪼는 거라 그랬어요. 그냥 종개기를 그냥 차차차 핀다 그랬어요. 소주잔을 대야만큼 키우는 연단하는 과정이 들어간대요. 이 그게 5년이라는 시간이에요. 5년이라는 인간관계로 5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나보다 그리 큰 사람 등길 들어온 사람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3억 버는 사람 500억 버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도 못하게 답답하죠. 근데 이 3억 버는 사람 여기에서 더 큰 돈을 벌려고 하고 그리고
뭐 상속까지 되고 하니까 저 비전을 본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사람도 참아야 되고 뭔가 그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보다 큰 사람이 들어와야 나보다 더 큰 조직을 만드니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인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그냥 중간 뚝 잘라먹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금 공감이 되시죠? 네. 반드시 그래서 명심하셔야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거꾸로 타는 에스컬레이터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완전 히트예요. 그나마 열심히 뛰어야 중간이고요. 성공은 네트워크만 성공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프가 항상 중요한데 네트워크 성공은 이렇게 계단식이 됩니다. 계단식. 이거는 외적 성장, 이건 내적 성장이래요. 이 그래프를 이걸로 나와요. 이게 맥칼프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맥칼프 그래프라고 성공 그래프예요. 얘는 노력 지수, 얘는 수입 지수예요. 노력은 이만큼 하는데 수입은 이만큼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터닝 포인트가 와서 노력은 다운이 되고 수입은 올라갑니다. 이 터닝 포인트까지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연단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계단의 기간 어느 정도까지 한 다음에 툭 올라가고 어느 정도까지 한 다음에 툭 올라가고 그래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우리들이 여기 계신 분이 한 10명이야. 10분이 뭔가를 노력해서 우리가 더 큰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을 때 더 큰 사람이야 사람 왕창 데리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인간관계에 의한 무한연쇄 소개 판매 이거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들어오진 않는다. 나보다 큰 사람을 잡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제일 빠른 거는 시스템, 스폰서들의 경험을 그 바보가 아니라 위에 있는 스폰서가 이 사람 성공시켜야 되면은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특히 애템이 보상 플랜은 독특하죠? 단계가 없잖아요. 다른 단계하고 틀려가지고 단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커지면 돼 그냥. 그렇죠?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조금 이해될 거예요. 자,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